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40쪽 기체의 압력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모형을 사용하여 기체의 압력을 입자의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모형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모형, 앞에서 왜 모형을 사용하라고 그랬죠? 모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고, 여기 보면 기체의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기체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기 때문에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압력을 입자의 운동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기체가 들어있는 고무풍선을 손으로 눌러보면 고무풍선 안에서 손을 밀어내는 힘이 느껴진다. 고무공도 손으로 눌러보면 공 안에서 손을 밀어내는 힘이 느껴진다. 이러한 힘이 느껴지는 까닭을 알아보자. 공통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손을 밀어내는 힘, 또 손을 밀어내는 힘. 이 힘이 과연 뭐냐 이거죠. 이러한 힘. 도대체 이러한 힘이 뭐냐. 이러한 힘은 일단 우리가 압력이라고 합니다. 압력. 자, 손바닥에 콩의 힘이 느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학습 목표, 콩을 기체 입자에 비유하여 기체 입자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콩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압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됩니다. 페트병에 작은 콩을 10개 넣고 뚜껑을 닫자. 페트병에 콩을 넣으랍니다.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면 흔들래요. 애플뮤직에서 해당 항목. 페트병을 막 흔들라고 합니다. 흔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콩을 이렇게 페트병에 집어넣고 막 미친 듯이 막 흔듭니다. 흔들면 콩이 페트병의 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막 흔들면 막 딸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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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겠죠. 그 소리가 왜 나요? 페트병의 벽에 부딪히는 소리죠. 그렇다면 이렇게 페트병의 벽에 부딪힐 때 그 병을 잡고 있는 우리의 손은 부딪히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손바닥에 힘이 느껴지는 까닭, 콩의 움직임으로 설명해 보자. 그러면 손바닥에 왜 힘이 느껴지느냐? 바로 여기에 콩이 페트병의 벽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콩이 페트병 벽에 충돌하며 힘을 하기 때문. 이렇게 됩니다. 콩이 페트병의 벽에 충돌하면서 우리 손바닥에 힘을 가하기 때문에 그게 느껴집니다. 콩을 입자에 비유한다면, 콩을 기체 입자에 비유한다면 과정 2에서 손바닥에 느껴지는 힘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바로 기체의 압력에 해당하죠. 기체의 압력. 자, 그래서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기체의 압력은 왜 생기느냐. 기체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스스로 움직이면서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나오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뭘 기억하고 있으면 되냐면 기체의 압력이 생기는 이유는 기체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충돌한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생긴다. 자, 다음 페이지 읽어봅시다. 고무풍선에 기체를 불어 넣으면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른다. 그래서 고무풍선 안에 이렇게 기체가 들어 있겠죠. 그렇다면 이 기체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스스로 운동을 합니다. 스스로 운동을 하면서 무슨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벽에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충돌. 뭐 얘도 지금 충돌했죠. 충돌. 뭐 얘 충돌해서 나갔죠. 이렇게. 이렇게 충돌. 이렇게 충돌할 때 나타나는 힘, 요게 바로 뭐라 그랬죠? 요게 바로 압력이라고 했습니다. 기체 입자가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안쪽 면에 충돌하고, 충돌했으니까 고무풍선이 바깥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부푸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체 입자가 물체에 충돌할 때 그 물체에 힘을 받는데 이때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기체의 힘을 기체의 압력이라고 한다. 물체가 충돌할 때 그 물체는 힘을 받는데, 그래서 이 받는 힘, 이것을 기체의 압력이라고 합니다. 기체의 압력은 기체 입자가 물체에 더 많이 충돌할수록 커진다. 당연하겠죠. 많이 충돌하면 당연히 압력은 커지겠죠. 많이 충돌하니까. 자,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매트. 자동차처럼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때 사용하는 공기주머니는 기체의 압력을 이용하는 예이다. 어쨌든 이렇게 안전매트 안에 우리가 공기를 집어넣죠. 공기를 많이 집어넣어야 이 압력이 커서 이제 사람이 떨어져도 안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펑크 나서 자동차를 들어 올릴 때 이 공기 주머니에 공기를 집어 넣으면 이게 차가 이렇게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원리는 공기 주머니 안에 기체를 채워 기체의 압력을 이용한다. 기체를 채우면 압력이, 기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자전거, 여러분들 자전거 타면 바퀴에 바람이 빠지죠. 바람이 빠지면 아버지가 무슨, 뭐 해줍니까? 바람을 넣어주죠. 기체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체를 채우면 압력이 커진다. 압력이 커지니까 바퀴가 탱탱해지죠. 자, 스스로 확인하기. 고무풍선에 기체를 불어 넣으면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까닭은 고무풍선의 안쪽 면에 기체, 뭐가 충돌하죠? 기체 입자. 기체 입자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자, 기체의 압력도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것으로 기체의 압력에 대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